지금 제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비용이 조금 싼 부산 사하구 다대동으로 갑니다. 가서 그러면 부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비가 오면 부동산으로 바로 갈 거고 지금 이제 비가 지금 그쳤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아파트 좀 돌아보고 근처 부동산을 갈 건데 부동산도 소장님하고 좀 잘 맞아야 돼. 내 성격하고. 그래야 이게 약간 얘기가 잘 통하는 소장님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 만나면 첫인상 좋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동산 소장님도 약간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하면 말도 좀 건네면 잘 받아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소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소장님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닐까. 그러면 어디 인터넷이나 어플로 봐놓으신 매물이 있으셔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검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여유 자금에 비춰서 2억 아파트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선품을 팔고 이제 발품을 팔러 가는 거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으로 부동산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5천에서 7천 사이. 그리고 큰 평수를 하게 되면은 제 돈도 없을 뿐더러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렸던 17평형 아파트 정도 크기 되는 그 정도 하면 쟤는 원가를 거의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 진행하기 좀 쉬운 거죠. 일단은 이제 시작이니까 제 작은 것부터 진행해서 만약 이게 이제 몇 개 해서 이제 조금 더 수익이 나고 이러면 조금 더 넓혀가고 조금 더 좋은 입지로 나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집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 팔아도 마진이 엄청 좋고 그러진 않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기술자들 맘만 먹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쉽게 벌 수 있어요. 왜냐면 30일 쭉 가도 30만 원이면 90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뭐 물론 더 벌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안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바빠서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매매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1,000만 원도 못 벌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요게 비중을 조금 많이 들고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집을 보면 이 집은 얼마 정도 투자, 그 공사비를 넣으면은 어떻게 나오겠다가 딱딱 보이시는 거예요? 원가 계산이 바로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소 한 마리 낙찰 받으면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분해하고 발굴하고 이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발굴업자들은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만들어질 거라는 게. 저 인테리어도 많이 해봐서 그게 다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비유가 맞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나오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동네 아파트에서 그냥 무조건 1번이 되자. 인테리어 해서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도착을 했는데 아파트를 먼저 한번 둘러보고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러 가면은 이야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인테리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를 만나면 이제 해야 될 이게 너무 많잖아요. 정리도 안 되고. 근데 자기 공부를 하고 만나면 이제 질문할 게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한 바퀴 둘러보고 뭐 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수요층이라든지 요걸 조사하면은 제가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고칠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1인 가구에 맞출 거냐 2인 가구에 맞출 거냐 요거를 보면 되는 거죠. 같이 보세요. 내 왔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부산은 산이 많아서 공기가 좋아요. 공기가 좋다는 건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 요게 공식인 거죠, 부산은. 가운데 집은 보시면 샷이 두 개가 한 집 같아 보이는데 가운데가 벽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집이 갈려요, 지금. 근데 요 끝에 집 보면은 단독으로 따라와 있잖아요. 그냥 일하기도 끝에 집, 저 에어컨 달린 쪽 있죠? 저쪽이 좋아 보이는. 외벽임에도 나는 저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바다 조망이 됐구나. 아. 우리 옛날에 다대포는 조선업이 좀 발달된 곳이라서 지금 보면 용접하는 거 보여,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카메라가 구려서 그런데 저렇게 용접하고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바다 조망이긴 하네요. 바다 조망이긴 한데 제가 사는 집은 바다 조망이 없지 싶은데 일단 엘리베이터가 두 대 있고 저 뒤쪽에는
인테리어 업장 입장에서는 일단 엘리베이터가 커야지 일하기가 좀 좋아요. 옛날 아파트 보면은 한 요만큼? 한 1m가 채 안 되더라고 이게 들어가는 게. 여기 다니는 집 말고. 역시 철거. 아. 여기 보면은 소음이 발생됩니다. 요 말 있죠. 요거는 거의 유비아 화장실에 해당하는 게 많아요. 꼭대기 올라가 있는데. 아, 좁긴 좋네. 뭐, 저 아파트가 좀 좋은가. 바닷가가 보이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 집에 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층 이상은 안 살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저층 위주로 그냥 일하기 편하게. 아파트 대충 둘러봤으니까 여기 4동짜리 아파트예요. 그래서 많이 볼 건 없고 단지도 좀 작기 때문에 이미 설명은 대충 했고 이제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좋은 소장님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산가를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좀 찍어도 됩니까? 유튜브 좀 찍어도 돼요? 아니 얼굴은 안 나올 거예요. 아니 안 나오지 얘기만 할 거예요. 이해하겠습니다. 아, 카메라를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유튜브 좀 찍어도 돼요? 집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안 나와도 이야기 안 써. 부동산 두 개를 갔다 왔는데 소장님 두 분 다 바쁘셔갖고 지금 저를 대화를 못 해드린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 물건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했더니 이제 올라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은 못 가고 집을 한번 바로 볼게요. 여기가 1인 가구가 많아요? 아니요. 그 가족도 있고 1인 가구가 대체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찾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컨셉을 컨셉을 잡는다면 네. 어느 집 문도 바꿔야겠구나. 13년 살았어요. 그럼 이 집주인분 어디 계시는데? 집주인분은 다시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아, 그 부산 사람이 아닌가 보네요. 부산 사람. 아, 부산 사람. 오래된 생각이 나네. 그 저기 남자분 혼자 살았거든요. 야, 이 무슨? 왜요? 생기죠. 네. 요런 같은 것도 물어봐요. 여기서 네. 그 여기 공방이. 네. 바닥을 만져보는 거. 네. 쓸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는 거. 네. 집을 한번 둘러봅시다. 네. 헐. 네. 이쪽 갈게요. 네. 일단은 보일러가 2003년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이제 10년 안에는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분배기도 오래됐으니까 분배기도 교체를 해야 돼. 개인적으로 끝집을 원했는데 끝집이 맞아. 와. 유비아 화장실. 유비아 할 때 천장을 열어보는 건 이제 이게 모듈 형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안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제 가늠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럼 유비아 할 경우에 저기 판넬을 뜯으면 콘크리트까지 만약에 그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결국에 화장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 전 넓어지죠. 하, 이 벽이 구조가. 불필요한 장이 있는 거죠, 이게.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집을 사서 고친다면 이걸 다 터서 여기에 이제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칸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부동산 임장을 마치고 저녁 먹고 지금 이제 퇴근을 합니다. 제가 봤던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사서 고치게 되면 제가 또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또 멋지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퇴근!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집 사러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쪽에서 매매하는 가격이 5천만 원이라 했는데 제가 뭐 한 50만 원 가까이면 바로 지금 당장 뛰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콜하셔갖고 지금 이제 일 하다 말다 하다 일 하다 말 뭐야 일 하다 말고 바로 지금 계약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 서류도 미리 준비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계약만 하고 아마 잔금은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 한 5일 안에 쓸 것 같아요. 이제 곧 제 집이 됩니다. 저희 일단은 여기 본인 성함 옆에 자필로 성함 한 번 더 적어주시고요. 총 4장입니다. 지금 계약을 다 했고요. 오늘이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등기를 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제 집이 되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부가가치를 열심히 창출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계약하는 날이에요. 너무 좋은데. 가면은 매도자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제 아는 법무사가 올 거고, 뭐 실장님이 계시고 소장님 계시고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소장님도 또 이제 싸게 나온 물건들도 또 할 거냐고 또 연락 같은 거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면 또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너무 많이 일 저질러서 수습이 안 될까 그것도 겁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입금했어요. 사장님 가셔도 된다. 네, 사장님. 다 됐습니다. 아, 저는 네, 알겠습니다. 법무사님한테 이제 서류를 보내고 오늘부터 이제 저희 집이에요. 일단 여기 이제 공사할 짐을 올려놓고 내부 구조가 어떤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집이 나온 걸 5천만 원에 나왔었는데 50만 원 깎아서 4,95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뭐 서울분들이 보면 와 진짜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가장 좀 저렴한 아파트예요. 이제 이렇게 싼 아파트부터 이제 계속 차곡차곡 올려가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좋은 아파트까지 가는 그런 영상을 한번 담아보는 게 내 꿈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망치면은 그냥 다시 인테리어로 갈게요. 일단 제가 이제 집 구조를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 현관문부터 일단 바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쓸려져 지금. 좌측편이 신발장이죠. 신발장인데 요 안에는 특별하게 이쪽에 두꺼비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원 있고 전등과 전열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열 부분을 많이 좀 늘려줘야 돼요. 요 부분에서 전기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작은 방 보실까요? 작은 방은 일단은 샤시를 교체할 거고요. 뭐 여기 보면 이제 몰딩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천장이 생 콘크리트라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죠.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안 될 부분이 여기서는 천장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돈이 나갈 것 같고 주방은 지금 벽수전으로 되어 있는데 벽수전 부분을 입수전으로 바꾸는 공사를 할 거고 지금 싱크대 길이가 너무 짧아서 한 이 정도까지 늘리고 이게 밥통장, 키큰장 있잖아요. 그 키큰장을 넣을 생각이에요. 지금 계획은 이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벽 때문에 그거 쪼가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화장실도 또 UBR. UBR이면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비용 또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다 뜯어야 되니까 그냥 이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거실은 중문 이것도 일단 없을 거고요. 그 상황 가서 이쪽 편에 한번 다시 봅시다. 이쪽에 복도식 아파트가 춥기 때문에 이쪽에 중문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인터폰도 바꿔야 되고 안방은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지금 제가 여기에 비용을 쓸 돈은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때문에 1,350만 원인데 이게 요즘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뭘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 안방을 조금 뭘 꾸며줄 건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기본만 하고 나갈 건지 요걸 아직 모를 것 같아서.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 흐른 흔적이 있는데 아마 이게 배수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물이 차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물 새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뭐 진행은 될 것 같고 샤시는 교체를 할 거고 이쪽도 샤시를 교체를 할 거고 뭐 다른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비용이 문제가 되면 제가 수성 페인트를 칠할 거고 아마 비용이 나오면 탄성으로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제가 산 17평을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걱정도 되긴 돼요. 이게 좋은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엑시트가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어찌 보면 도전인 거잖아요. 이거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팔실 수 있겠죠? 잘 팔고 싶죠. 제가 잘 팔아서 이제 결과치도 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공사 다 되면 뭐 중간에 필요한 영상 있으면 또 찍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음에 오랜만이겠네. 아, 아침부터 이거 오지 말아니까. 근데 아침부터 와갖고 지금부터 내가 인턴 다니기 가기 싶어요. 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